채소를 이렇게 먹으면 독을 먹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하지만 손주나 어린 자녀 등 노약자는 채소 등 음식에 들어있는 독이 해로울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언제든지 싱싱한 채소나 나물 등을 제철 가리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식물류에는 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소 등 식물에 독이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채소나 봄나물, 씨앗이 있는 과일 등이 독을 품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으라고 먹는 채소나 음식이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독소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성 물질이 우리들 밥상에 아무렇지 않게 차려지고 있습니다. 채소나 음식 재료를 구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상온에서 보관을 하면 부패가 진행을 합니다. 설령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썩어가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밥상에 올립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채소나 음식물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덜 익힌 고기나 오염된 우유 또는 채소를 먹으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 요독성,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 투석까지 해야 될 정도이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채소라고 해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채소나 나물류, 과일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식물은 보관 방법과 섭취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재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챙겨드리는 효초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채소와 나물류 등 식재료, 식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채소 이렇게 먹으면 독을 먹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검은 반점이 생겨 있는 고구마인데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흑반병이 생겼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흑반병 병균은 삶거나 뜨거운 물에 구워도 없어지지가 않는 독소입니다. 만약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를 먹고 24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 등의 위장 장애가 생기고 열이 나거나 숨이 찬 증세가 생긴다면 썩은 고구마에 독을 먹은 것이니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맛이 정말 좋은 죽순과 시금치도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죽순이나 시금치에는 수산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 우리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데쳐 먹어야 합니다. 특히 죽순은 티로신 대사 산물 때문에 아린 맛이 강해서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을 없애기 위해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쌀뜨물에 10분 정도 중불로 삶아내면 아린 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푸른 토마토에도 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의사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토마토의 효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덜 익어 떫은 맛이 나는 푸른 토마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푸른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난 후에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면 솔라닌 독성에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신체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식감이 좋은 원추리 또한 독이 되는 음식 재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추리는 콜리친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생으로 먹거나 독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와 혈변 증상을 동반하니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린 순만을 먹어야 합니다.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1, 2분 동안 데쳐서 찬물에 소금을 풀어 원추리를 담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여러 번 헹궈내면 독은 없어집니다. 또한 갓 뜯어온 버섯도 함부로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채소 같은 균류입니다. 갓 채취한 버섯에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포트피린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물질은 빛에 민감하여 생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부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즐겨 먹는 양송이 버섯에는 아가리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생으로 먹었을 때는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잡채에 많이 들어가는 목이 버섯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면 쉽게 부패가 되어 독소가 생기고 몸에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게 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탕수육에 목이 버섯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물에 오랫동안 불려놓은 목이 버섯을 요리해서 먹고 급성 신부전증 증상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의해서 조리를 해야 합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포근한 식감이 좋은 붉은 강남콩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채소입니다. 붉은 강남콩에는 살충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TAH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가열하면 없어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남아있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지 팥죽의 주재료가 되어 즐겨 먹는 팥 또한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인데요. 팥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복통과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고 두통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생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팥을 생으로 먹고 신체에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향이 좋은 두릅에는 미세한 독성이 있어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에 첫 두릅순이 나오면 무조건 숙희로 먹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두릅은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릅에는 치명적인 독은 없지만 생물 특유의 방향 성분이 들어 있어서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으며 몸이 찬 사람은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릅을 씻을 때는 식초를 조금 넣어 씻고 데칠 때는 소금을 넣고 데쳐서 독성을 완화시켜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과 생선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이 좋은 고사리도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고사리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인 부타콜로사이드라는 독성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생고사리에 브라켄톡신이라는 독성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세가 발생하므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사리의 독성은 수용성이므로 물에 잘 녹아나오며 열에 약하니 충분히 물에 불려 가열하여 조리하면 없어집니다. 고사리의 독을 없애는 방법은 생고사리를 10분 정도 삶은 뒤에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궈주고 12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두면 99%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말린 고사리는 소금물에 삶거나 하룻밤 이상 물에 담가두었다가 가열하여 조리하면 독은 없어집니다. 땅바닥에서 크는 나물류에는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크는 채소나 나물류에는 동물의 분변이나 오염된 물로 인하여 식중독균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어 손질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달래나 돌나물 등을 뜯었다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식초물에 헹궈내고 먹거나 가열하여 조리를 하면 식중독균은 없어집니다. 또한 오래된 호박에도 독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호박은 오랫동안 보관을 할 경우에는 발효되면서 쿠쿠루비타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다량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식물들이 해충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살충 성분의 독성입니다. 만약에 오래된 호박을 먹고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급성 위염, 급성 위경련을 일으킨다면 독을 먹은 것이니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배고픈 시절 구황식물로 잘 알려진 감자. 그러나 싹이 난 감자에는 강한 독이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식중독이나 구토, 현기증 및 두통을 생기게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신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감자의 솔라닌 독성 물질은 가열을 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싹을 손질할 때 제대로 떼어내고 조리를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 아름다운 생가지 또한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채소입니다. 어렸을 때 밭에서 생가지를 따 먹다가 혓바늘이 돋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약간 들어있어 그 독을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나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는 것은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채소나 나물류 등은 우리가 즐겨 먹는 식물입니다. 손질과 조리를 잘못하면 독이 되는 음식이 되기도 하지요. 식물의 독은 알카로이드라고 부르는 질소화합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독소를 먹었을 때는 입안과 목이 따끔거리거나 아리고 때로는 입술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 메스껍거나 복통이 생기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가렵고 호흡곤란이 생겨 신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 독소는 대부분 수용성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손질을 하여 조리를 하면 독성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채소나 나물 등 식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선조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음을 알아야 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아서 독초라고 해도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 배를 채워야 했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독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시장에서 채소와 나물류, 과일을 구입해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숙연해지고 선조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